짠, 여러분, 이거는 스윗밸런스 온라인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스윗밸런스 일주일 맛보기 식단이에요. 요것만 전자레인지에 데워 올게요. 이렇게 6개가 나왔고, 이게 야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어서 우겨넣다 보니까 자세히 보면 다 찢어지긴 했어요. 여기에 고구마랑 방울토마토 남아있어서 이걸로 플레이팅 해줄게요. 63 63 이 유자 드레싱은 완전 상큼해요. 완전 상큼해요. 지금 진단이 아니라 확신이 필요하신 거예요. 어? 너 너무 나도 왜? 진짜 신기하지. 아 이상하게 엄마가 일 얘기를 물어보네요. 조정이 한다. 학생 때 별명했지. 여러분 지금은 5시 12분이고요. 원래 오늘 필라테스를 가기로 했었는데 필라테스 선생님이 그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취소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홈트를 하려고 합니다. 덩크버거 보면서 홈트를 조금 가볍게 해보려고 합니다.
운동 끝에. 여러분, 저는 씻고 나왔고 저녁은 요거를 먹을 거예요. 달걀 지단과 메밀면 샐러드. 이게 원래는 이 통 안에다가 이 드레싱을 다 넣고 뚜껑 닫아서 흔들어가지고 먹는 건데 저는 김밥으로 먹어보려고 합니다. 김밥 양심을 짠. 무조건 성공하셔야 되고 성공하리라 믿습니다. 화이팅.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이 김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김이 신의 한 수예요. 그래서 그냥 샐러드 만약에 드시는 분들이라면 김을 잘라서 넣어 먹으면은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뭔가 클러치 주세요. 잠이 많이 부어서 내가 잘 다치질 않네. 블레이드 클로저를 할까? 부어있어서 아직 못 닫았어요. 애를 못 닫고 나가면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일단 닫는 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. 이랬는데도 두께가 빠지지 않으면 그냥 나와야 할 수도 있어요. 내일 닫아야 할 수도 있어요. 선생님, 종세혁 선생님 환자 아니에요? 종세혁 선생님 아침에 디스크 터져서 입원하셨어요. 그랬습니다. 연순정 교수님 환자분이에요. 아이고, 장준 선생님 일도 확 늘겠네. 어제 검사한 PET 결과가 나왔습니다. 짜잔, 여러분. 오늘은 요거 푸실리 파스타 샐러드랑 요거트를 같이 먹을 거예요. 진짜 식당 약간 페이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. 또 거기서도 여기를 한 거야. 뭔지 알지? 반갑습니다. 안녕. 언니 안녕. 그 시간에 섭외했다는 거야, 소금차를? 소금차를. 여기 강낭콩이랑 병아리콩도 있어요. 좀 스토리가 기대. 사장님 모셔볼게요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은상계. 저희 집은
2007년도 TV에서 어쩌다가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잘 못 봤는데 하여튼 멀리까지 오느라고 고생을 없이 물을 넣고 끓인 거고 우리는 옥수수불이라는 천연연료로 그래서 이제 동양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. 여러분 지금은 1시 40분이고요. 제가 아까 점심 겸 아침 겸 점심을 먹고 그 처방받은 알레르기 약을 먹었는데 너무 잠이 오는 거예요. 그래서 30분 동안 낮잠 자고 일어났는데도 잠이 와가지고 커피 먹고 공부 좀 하려고 합니다. 이 커피는 친구가 생일 선물로 보내준 콜드브루 커피예요. 종류가 엄청 많은데 그러면 미디엄 블렌드 이거를 먹어봐야겠다. 오늘 저녁은 이 비건 김치 렐리쉬와 콩불고기 샐러드 요거를 샌드위치에 넣어서 먹을 거예요. 제가 이 렐리쉬가 뭔지 몰라서 검색해보니까 비건 분들이 드시는 김치를 만든 거더라고요. 이거는 완전 비건용 샐러드예요. 요거 콩불고기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제가 원래 콩고기를 안 좋아하거든요. 근데 어떤지 한번 먹어볼게요. 생긴 건 진짜 뭔가 맛있을 것 같은데? 냄새도 좋아요. 여러분 지금은 5시 56분이고요. 오늘 7시 필라테스 수업이어가지고 빨리 먹고 가야 돼요. 친구가 집으로 오기로 했어요. 맛있다.
일단 콩고기 느낌이 전혀 안 나고요. 약간 피자빵? 피자오빵 먹는 느낌인데 그 김치고로케라고 아세요? 파리바게뚜인가 뚜레쭈레에서 파는 빵인데 김치고로케 맛이 나요. 생으로 먹어도 이 맛이 날진 모르겠는데 빵이랑 치즈랑 그리고 따뜻하니까 진짜 맛있어요. 싱거울까봐 스윗칠리 소스를 넣었잖아요. 근데 이거가 충분히 담백한데 간이 좀 있어서 스윗칠리 소스 안 넣고 그냥 샐러드는 생으로 먹어도 될 것 같아요. 지금은 11시 반이고 이거 샐러드 먹을 거예요. 리코타 치즈 샐러드. 갈게요.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? 먹고 싶어서 하는데 어떡해. 아무도 없어. 왜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고 그러는데요? 안 돼 안 돼 뒤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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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여기 있는 게 그렇게 싫은가? 여러분, 저 12시 반에 그리고 내일 지우는 거 예약했어서 다녀오려고 합니다. 다녀와서 보여드릴게요. 짜자잔.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. 이제 저녁 먹을 거예요. 이거는 칠곤약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담궈서 먹는 거야. 이런 고기랑 야채랑 같이.
앉아? 내가 한 군데에 지금 드레싱이 몰려있어. 진짜? 앉아? 잘 섞였나 보다. 이렇게 다 야채로까지 이렇게 다 들어가고 보내주나 보지? 응, 이렇게 해서 산 거야? 응. 광고입니다. 7개랑 간식 3개 해가지고 일주일 샐러드 맛보기 식단이야 이게. 하루에 한 끼는 샐러드 먹을 수 있게. 맛있구나. 맛있어. 나도 먹어야지. 맛있다. 맛있다. 파인애플 진짜. 이것도 맛있는데? 맛있으면 잘 엄마 좋아했을 것 같았어. 이건 칼로리가 거의 없어 그냥. 난 진짜 맛있다. 우리 하루들만을 위한 그 할인 코드가 따로 나와서 더보기란에 기재해둔 거를 보고 구매를 하시면 돼요.